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다녀와서 밥을 먹고 간단하게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냥 댓글 하나 달아 주셨는데 제 비디오 중에서 이제 건축 시각화, 아키텍처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있는 비디오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CAD 렌더링,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뭐 앞으로는 코딩, 동영상, VR, AR 이런 거 이제 배울 게 끊임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생각을 좀 공유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켰습니다. 첫 번째로 머릿속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좀 이렇게 쉬어가는 식으로. 다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뭐 가령 뭐 내가 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야. 그러면 이제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시플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거고, 뭐 흔히들 뭐 건축 디자이너야, 아니면 무슨 뭐 도시 디자이너야, 아니면 프로덕트 디자이너야. 그럼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뭐 디자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 사실 그런 프로세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도구들을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도구를 알아야지 프로세스가 또 개발이 되고 이게 같이 굴러가는 단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학생들은 이제 갓한 1학년, 2학년 들어와갖고 정신없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툴을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디자인하는 것들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하나둘씩 배우면 돼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마도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티칭했을 때는 이제 스케치업 라이너를 많이 이제 썼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맥스나 캐드 같은 걸 많이 썼었고, 요즘은 스케치업 라이노 같은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툴을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내 디자인, 내가 하는 방법들, 사실 되게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되게 단순한 명령어 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조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보면 내가 툴을 많이 안다기보다도 내 디자인에 대한 랭귀지를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정립해 놔야 돼요. 이게 뭐 대단한 뭔가 정립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디자인 스트라러지, 그러니까 전략 같은 것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좀 손에 익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툴을 가지고 그 툴을 좀 제한을 받더라도 계속 그냥 반복해서 내가 원래 이 툴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들을 더 열심히 해라. 오케이?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 와중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자르다 판단되고 필요하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되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모듈을 가지고서 이 모듈을 잘뭐 컨트롤하고 싶어, 아니면은 어떤 그 커브를 잘 컨트롤하고 싶어, 뭐 패널링을 하고 싶어. 디자인하다 보면 그런 어떤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교 티칭하거나 이제 이럴 때 항상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는 얘기인데, 좀 긴데 좀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톱이랑 못이랑 뭐 나무 있으면 이거 갖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웬만한 것도. 물론 제한을 받지만.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손으로 잡고 있는 이 툴들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뭘 할지, 거기에 더 포커스 해가지고 일단 디자인을 시작을 하자. 그렇게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죠. 그렇게까지만 하고, 따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뜯어서 공부하지 않는다 하면은 진짜, 앞으로 세상은 이제 따라가 잡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새로운 툴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럼 이제 옛날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아니면 뭐, 야, 우리 때 이런 거 몰라도 다 했어. 그래서 뭐 하냐, 안 써. 막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단어 쓰죠. 근데 그런 거 듣지 말고 그냥 내 관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찾아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두 번째. 네.
이제 첫 번째를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렸으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좀더 이제 제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CAD 렌더링,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인디자인, VIA 여러 가지 툴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에는 2D, 3D 이게 나뉘거든요. 그 다음에 영상, 그죠? 2D, 3D, 영상. 영상도 예를 들면 뭐 1A냐 아니면 2A냐, 뭐 VR, AR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사실 VR, AR 같은 경우는 3D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터랙션이 있는 거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두 방향 영상이 될수 있다고 굳이 껴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D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눠질까요, 여러분들? 벡터, 비트맵으로 나눠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2D의 어떤 픽셀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그래픽스고, 그 다음에 벡터죠. 아, 아니다. 비트맵이죠.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벡터죠, 벡터. 그러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스가 뒤에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커브를 그린다던가, 라인을 그린다던가,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예를 들면 벡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종이에서 그냥 몇 컴마 몇 컴마에서 찍고, 몇 컴마 몇 컴마에서 점 찍은 다음에 뒤에 연결하면 그게 선이에요.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에서 쓰는 벡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D 그래픽스 쓰죠. 가령 뭐 CAD라든지 라이노라든지 맥스 같은 경우는 라인 하나 근데 확대 보면은 계속 걔네들이 이제 리프레시 되면서 이제 레졸루션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네들이 그 비트맵처럼 각 2차원 그래픽의 어떤 그 좌표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좌표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1 점 하나 찍고 5,5 점 하나 찍은 다음에 연결하면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공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래서 비트맵, 벡터, 그죠? 그리고 특별히 벡터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2D냐, 3D냐? 그럼 좌표계가 바뀌겠죠. 네, 좌표계가 바뀌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 때 손으로 만들면 툴이 되는 거고, 코딩으로 만들면 뭐 코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렌더링을 건다. 그러면 결국엔 얘네들이 비트맵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트맵으로 나와서 영상으로 만든다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걔를 렌더링을 거쳐서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로 잘라갖고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R, AR 같은 경우에는 그 얘네들을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그리는 거죠. 특별히 여기 눈앞에 이제 실시간으로 그려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되게 어드밴스한 거고,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어떤 스트럭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공부할 때는,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어쨌든, 프로그램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바이블 같은 책을 한권 샀어요. 그다음에 완전히 그걸 다 공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요. 개발자의 의도. 예. 예를 들면 저한테 맥스 같은 경우 옛날 한창 그걸로 이제 책도 쓰고 일하고 이럴 때니까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바이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몇번 계속 보다 보면 눈 감으면 보여. 가끔 전화가 와요. 사무실이라든지 뭐 연구할 때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문제 생겼대요. 그러면은 눈을 감아. 아, 거기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보면 뭐 있지 않냐? 클릭하면 그 밑에 뭐 메뉴가, 그게 다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계속 그냥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달달달아 보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아, 이거 이렇게 나중에 바뀔 수 있겠다. 내가 개발자라면 이거 이런 메뉴 넣겠다. 나중에 제가 이제 코딩을 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그게 좀더 강화가 되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계속 유저로 쓰다 보면은 그런 감이 잡혀요. 그러면은 버전업이 안만 되더라도 그냥 한번 보면, 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수 있지? 2단계까지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틀을 잘 짜야 돼요. 틀. 구조를 잘 만들어 놓고 구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야, 뭐 프로그램 하나 나왔대. 그럼 막 공부해. 몇달 지나면 다 까먹어. 다시 또 봐. 와, 공부해. 이게 여러분 틀이 없어서 그래요. 틀을 짜놓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비트맵, 벡터, 또 다른 식으로도 몇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 이렇게 담아서 마치 퍼즐에서 절대좌표 이러하니까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듯이 해야지, 그냥 새로운 거 나왔대 해서 공부하다가
또안 쓰면 또 까먹어. 또 새로운 거 나올 때 버전 업될 때또 까먹어. 또 까먹어. 계속 악순환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죠?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벡터 많이 아시죠? 벡터. 그래픽스 하면 다 벡터거든요, 사실. 그래서 XYZ의 벡터. 하나의 벡터기도 하고 포인트로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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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있으면 연결하면 뭐가 되죠? 사각형이나 보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야도 똑같이 그 개념 위에서 만들어졌고, 3DS는 X도 그렇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예요. 레빗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이나모라든지 다른 플러그인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CAD 프로그램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다이 벡터에 근거해가지고 다 프로그램들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벡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 라이노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원을 만들고 커브를 만드는구나. 어, 맥스는 이렇게 하네? 마야는 저렇게 하네? 아, 스케치업은 이렇게 하는구나. 뒷단에서 어떻게 도는지 그 개념이 잡혀요. 예. 그러니까 약간 더 로우 레벨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저번 비디오도 만들어 놨지만 무슨 뭐 웹GL이라든지 오픈GL 쪽을 좀 공부해 보면은 정말 로우 레벨이거든요. 그 레벨을 공부해 보면은 이제 웬만한, 왜냐면 뭐 맥스라든지 마야도 다 오픈GL이나 디렉텍스 그래픽스 개발, 그래픽스 랭귀지 위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더 엑셀에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차후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 밑바닥에 있는 코어를 이해하자는 거죠. 벡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풀려요. 그 우리가 하는 3D 툴 중에서는.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한번 봐보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 개념이 있어요. 그냥 막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아, 괜히 뭐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만 이해하고 갑시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A라는 타임에, 그러니까 이렇게 0초에 여기 위치하고 10초에 여기 위치해. 그리고 이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야. 그러면은 0초 10초니까 5초에는 가운데 있겠죠. 이게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임 슬라이드 바로 움직이면서 얘한테, 야, 너 포지션 여기야. 너 포지션 저기야. 가르쳐주면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갈 때 애니메이션 바가 이렇게 갈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맥스 애니메이션, 마야 애니메이션, 애프터 이펙트, 그다음에 프리미어, 아니면 뭐또 영상 프로그램 뭐 있죠? 뭐 다른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한 것들 다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스케치업, 라이노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라이노도 요즘 본건가? 그게 제 옛날에 썼을 때 플러그인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그냥 쓰면 돼요. 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사실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코딩으로 하면 사실은 그 언리얼 혹은 유니티에서도 똑같이 애니메이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것들이 사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그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도 했고, 그 다음에 UI만 솔직히 이해하게 되면, 사실 UI도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이런 UI가 있어야지. 아, 이런 레코드 버튼이 있어야지. 이런 게다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면 그나물의 그 밥이다. 애니메이션 부분도. 근데 이제 또 하나. 렌더링 부분.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렌더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랜드스케이프 하시는 분들 또 도시. 다 렌더링 많이 하는데, 렌더링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렌더링은 이제 3ds Max에서 스캔라인 렌더를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뭐키 라이트 넣고, 뭐 보조 라이트 넣고, 그 다음에 백라이트 넣고, 그 다음에 앰비언 라이트 넣고 해서 라이팅 여러 개 때려가지고서 이제 라이팅을 잡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할때 이제, 아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라이트스케이프라든지 지금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렌더러가 나왔는데, 근데 2001년도 때인가 V-Ray가 나오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렌더링 엔진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시간을 현격하게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V-Ray가 그 실무자한테 많이 쓰였는데, 사실 그 렌더링도요, 개념을 하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V-Ray가 됐던 멘탈레이가 됐던 어떤 그좀 로우 레벨 렌더링 엔진을 이해하게 되면, GI가 지원이 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지원이 되는 그 렌더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뭐 요즘 나오는 뭐 키샷이라든지 또뭐 있어? 뭐 되게 많던데 요즘 그뭐 아놀드인가 그런 렌더러도 있고 또뭐 있어 뭐 맥스웰 렌더라든지 뭐 루미온도 사실 뭐 렌더러로 볼수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 아놀드, 멘탈레이, 비레이, 뭐
이름도 기억. 요즘 렌더링 엔진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렌더링 엔진들도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GR 렌더러가 지원이 되는 약간의 로우 레벨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옵션이 있어야 될것 같으면 거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렌더러도 사실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새로운 게 나왔어. 막 이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시간만 버려요. 그리고 렌더링 업데이트 되면 버전이 올라가고 바뀌면은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로우 레벨로 들어가가지고 아 렌더링이 예를 들면 이제 거의 GI 렌더러 같은 경우에 일단 썬라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탈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샘플 넘버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저는 이제 VLA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히트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멀티플라이를 주고, 하여튼 어떻게 샘플링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GI 렌더러를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도 정말 쉽게 해요. 버전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어요. 코딩도 마찬가지죠. 코딩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솔직히 파이썬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모던 프로그래밍 가령 이제 OOP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원래 이름이 이제 에크마우스크립트라 그러는데 버전 뭐 6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것들 다 지원이 되거든요. 뭐 클래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최신 문법들이 많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바라든지 C#, 요런 정도의 언어를 해보면은 웬만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깊숙하게 알면 나머지 것도 그냥 확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예. 그것도 이런 펑션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구현하는데 어떻게 하지? 문법만 찾아가다 쓰면 끝이에요. 예. 그렇죠. 뭐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접근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캐드는 캐드대로 배우고 뭐 포토샵은 포토샵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건 비트맵 그래픽스, 벡터 그래픽스. 그다음에 밑단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얘네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아 스케치업은 이렇게 클릭할 때아 벡터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드는구나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떻게 변하더라도 쉽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라이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도 요즘은 이제 툴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데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툴을 근거해서 비교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되니까 아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것들을 갖다 꽂아 맞추면서 자기만의 어떤 날리지 스트럭처를 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2D, 3D, 영상 쪽도 다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영상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지 3D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과 애프터이펙트나 프리미어나 이런 툴에서 뭐 파이널 컷 이런 거에서 편집하는 거랑 시퀀스가 똑같아요. 하나 아니면 그것도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VR, AR도 사실 똑같죠. VR, AR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걸안 해봤고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엔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코딩이죠. 코딩인데 무슨 코딩이냐? 오브젝트들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리컨스트럭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치해가지고 어떤 이벤트 주면 움직이고 뭐 클릭했을 때 변하고 이거를 단순하게 그 여러분들 플러그인이 다 있어요. 유니티도 보면은 아, 그 퍼스트 퍼슨 뷰를 해가지고 VR로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3JS라고 그 웹젤 기반으로 하는 것도 이제 VR 라이브러리가 있고, AR은 뭐 AR 키트 같은 것도 쓰시면 되겠죠. 마무리를 줘볼게요. 마무리를 지면 뭐냐면은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하나하나씩 일단 그 개념을 제대로 잡고 그 개념 위에서 펀드멘탈을 이해해라. 렌더링은 렌더링, 영상 쪽이면 영상, 애니메이션 쪽이죠. 코딩이면 코딩. 그리고 2D 혹은 뭐 벡터라든지 비트맵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거기 위에서 빌드를 해라. 툴이 이렇게 다르네. 아니면 이렇게 임플레멘테이션하네.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은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아 까먹지 않고 프로그램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버전업이 돼도 당황하지 않고 까먹지 않고 아 여기에 이런 거 생겨야 될것 같은데 가서 가보면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 경지까지 가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좀더 공부하는 게 재밌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운 툴들이 여러분들 디자인에 또 리플렉트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들보다 내가 더 스킬이 할수 있는 기능 기술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또 다른 기회가 와요. 그럼 그 기회를 잡고 또 다른 기회를 잡고 기회를 잡고 그렇게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재밌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푸념을 하죠. 아, 이거 언제 다 공부하지? 아, 이거 다 이거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 까먹고 배운 속도보다 까먹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잘 짜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